벨크타이. 벨크타이가 탈슈트족 그 동 형 죽였는데 동생은 들어왔어요. 사촌. 그러니까 그 배다른 형제예요. 배다른 형제. 엄마가 달라. 아빠는 예수계예요. 카사르는 제 친동생. 배신자들 이 태무진이 상대 아 탈크타이랑 붙는 거구나 이거. 탈크타이. 탈크타이. 탈크타이가 배신했어. 타이츠트 방어전. 귀여운 것. 저런 나무 조각다리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? 탈크타이다. 타이츠트의 용사들이여. 니가 더 악당이야. 아, 난 몽골족 출신인데 왜 에스가이님의 진짜 후계자인 태무진님을 공격해야 하는 거지? 아, 숫자가 너무 많아. 목적으로 준비를 좀 해놨지만 탈크타이가 너무 많은 병사를 데리고 왔어. 웃지 않을 수가 없지. 우리는 소수에다가 아직 어려. 근데 저 대군이 잡으러 오다니. 탈크타이가 그만큼 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로군. 그만큼 힘든 싸움이 될까. 끝이야? 웃은 이유는 그거야? 뭐 방책이 준비되어 있을 때 보통 웃지 않나요?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비책인가요? 대비책이야 이게? 좋았어. 나에게 맡기라고. 나도 열심히 싸우겠어. 벨크타이. 벨크타이와 걔는 안 나오네. 걔 애기. 애기 이름 뭐더라? 애기 이름 뭐죠? 걔? 사냥, 토끼 사냥 잘하는 애기. 태무게, 맞아, 태무게. 다 우군이라서 저 이것만 조종하면 돼요. 수렵병. 3개월. 귤 아냐님,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진도 왔어요. 이진도 오면. 이게 전장지도 필요 없죠, 사실. 전장지도 치워야겠다. 나만 봐야지. 이제 나와서 길 막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아니 얘가 앞으로 올 거야 무투가가. 그쵸?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? 그리고 공격 두 방 때리기 개짓거리 공격력 낮게 하고 또 때리고 난이도가 쉽구만. 가사르 왜 얘 안 때려. 얘 왜 안 해. 어? 얘 왜 안 싸워? 무투가 그래요? 얘 고정이라고요? 그래서 얘 옆에 붙는 애만 때릴 수 있어 얘는? 그래 그럼 넌 얘는 네가 때려. 때리고 공격력 낮아져라. 영원히 공격 못하게 됐죠? 아 좋아 좋아. 아 카사르를 엄청 노리네. 내가 카사르 앞으로 가야겠다. 그럼 얘가 노는데 또 저 새끼 아까 열심히 한다고 한 새끼 아닌가? 그러네. 피가 차네. 그러면은 때리고 이거 너무 쉽다. 아 빠듯하게 해야 돼요? 그러면 그거 써야 되네. 푸른 늑대 써야 되네. 좋아 받아라. 아 열심히 하네. 열심히 해. 열심히 하네. 벨크타이 꽤 싸우는구만. 에스가이 감내 송이들은 들으라. 나는 무도한 태무진을 잡으러 왔다. 탈크타이는 나만 노리고 있구나. 싸움을 계속한다. 탈크타이. 왜냐하면 싸움을 계속하면 보통 보상이 나와요. 좋은 아이템을 줄 거야. 쓴맛을 보여주자. 또도엔. 아 이제 나만 노린다. 나만 노린다. 좋다. 잘됐다. 내가 반격을 하면 된다. 나만 노려. 좋아
그리고 이쪽으로 유인해서 얘가 탈, 얘 누구야? 얘 뭐죠? 벨크 따위가 옆에 때리게 하고. 그리고 토도엔 생긴 거 왜 이러냐고요?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. 얘는 천교 쌍도. 한 자루는 늑대, 한 자루는 사슴을 상징하는 몽골의 보검. 두 자루가 한 쌍이기 때문에 반격에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. 자웅 일대검이네요. 짜붕 일대검, 몽골 일대검. 푸른 늑대. 긁어주고. 때려주고. 나 때리면. 나 피가 없네?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좋구나. 여기 들어가면 피 차겠지 뭐. 콩 먹으면 근데 턴을 소모해서. 이렇게 하겠다. 이렇게 하고 피가 차겠지? 아니 뭐 피하든가. 아, 네가 죽였어야 되는데. 막았어요. 그쵸? 그쵸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딱 계속 맞다가 이번은 막았네. 아, 피가 찬다. 도구 이제 이거 턴 이제 할 거 없을 때 이때 콩을 먹는 겁니다. 아셨습니까? 이게 조조전 전문가가 하는 방법이에요. 죽으려고 할 때는 막기로 막고 여기 들어가서 할 거 없을 때 콩을 먹는다. 잘 아셨죠? 그리고 방어력 효과는 덤이다. 이 자식 토도엔, 이 자식도 일회용 캐릭터 같이 생겼어. 그래서 공격하면서 피해복을 노린다. 근데 턴이 좀 부족하긴 하네. 쟤네가 달려왔으면 좋겠는데. 때리고. 또 제가 또 조주전 온라인으로 달려야 되잖아요. 또 죽이면은, 아 죽이면은 뒤에 와가지고 또 공격해가지고 개이득인데. 아깝다. 어? 옆으로 비켜줘? 개꿀이죠. 그러면 톡톡톡 하면서 붙이고. 얘는 반격으로 잡을 것 같고. 아 근데 반격으로 잡아도 내가 할 게 없네. 역공격밖에 안 되니까 이걸 해야겠다. 이거 네, 날씨예요. 거기에 있어요. 침투부에 올라있어요. 10턴. 태무지는 달려가자. 얘네가 알아서 처치하겠지? 아니면 따라오든가. 가자 이제. 진을 나섰잖아. 나와. 아 복병이 있었네. 때리고. 이게 이렇게 탈크타이만 잡으면 되나? 아 전멸이에요? 그럼 턴이 되게 빡빡하긴 빡빡하네.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. 저한테 다 몰려있으니까. 아 그럼 마법을 좀 아낄걸. 우물로 여기 들어가서. 어차피 이쪽을 다 도착을 못하잖아. 이쪽을 가봤자 그쵸. 그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도구 콩 한입 반격으로 잡으면 돼요. 자 출격. 반격 대작전. 광역공격 대작전. 때리면 자
자, 여기 안으로 마을로 들어간 거 선견 지명. 선견 지명 8턴 안에 반격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탈크타이! 탈크타이 이 자식 재산담인 줄 알아. 요새 대작전이라는 말 많이 쓰시네요. 알더마인드님 대머리 전문 대머리의 마음 1000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얘네는 대각선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번 때리기가 전부다. 그리고 얘네가 앞으로 오면 아 이게 얘가 피가 없는데 어떡하지? 잠깐만 패배 조건 중에 뺏기면 지는 거 있나? 탈크타임 두 번 때려서 잡으면 되고 됐죠? 그러면 한 대 안 맞아도 되죠? 됐고 됐고요. 이쪽 라인이 빨리 돼야 될 텐데 콩 안 먹어도 돼요. 몰아서 밀을 먹는 게 좋아요. 몰아서. 19개월. 잉송왕님 19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잡고 때리고 아씨 반격 재반격. 자 때리고 공격력 낮추고 유아이 다 굉장히 익숙하네요. 아, 필크타이 제갈량님 후원 고맙습니다. 조조전 모드예요. 조조전을 유저가 만든 거예요. 5번들은 버프 표시 나요? 아 그러네. 미를 앙 아니 여기가 문제야. 얘네는 반격을 어떻게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오 좋아. 얘는 반격이 안 되잖아. 얘가 차라리 죽고 이쪽으로 오게끔 하는 게 나아. 빨리 죽을 건 빨리 와. 죽을 건 빨리 오게 해서 됐죠?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해서 죽이고 하고 잡고 다시 반격. 아 근데 협공이라서 반격이 안 되는구나. 얘를 잡아야 되네. 대장을 먼저 잡아야 되네. 게이지가 90. 그래야지 그 협공을 안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다 반격으로 맞고 죽지. 그쵸? 쫄들은 협공 못 하잖아요. 아닌가? 이 자식 태무진. 해요? 쫄들도 해요? 크리티컬 한 턴에 하나. 아 반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제일 피 많은 애? 69가 제일 많죠. 잡고 아 이동하면서 때려야지 반격을 하겠구나. 그쵸. 아 맞네. 그래야 협공을 안하네. 한 칸씩 이동하면서 그렇게 해야돼. 다 이동해야 되니까. 그리고 아예 이동하면서 하나 잡아버리면은 얘는 왜 안오냐. 반절 넘었죠. 죽겠죠? 아! 아 됐다. 얘가 먼저 때렸다. 다른 애가 이동해서 때렸으면 협공이었는데. 다행이죠? 이러면 의미 없죠? 이러면은 어차피 그거기 때문에 죽여도 반격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내 피 손실 말고는 의미가 없고
마을에서 좀 멀어져야지 피해보기 안 되겠죠? 다른 애들은 깼네. 깼어. 그리고 얘가 피 회복하느라 안 올 수가 있어요. 문제는 이쪽으로 이동해서 얘를 잡아주고 마을로 다시 들어오게 해서 때리고 얘는 옆으로 붙고 얘 쉬면 다음 턴에 20턴에 끝나고. 침착맨님,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침투부에 올릴 게 없어서 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, 이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요. 얘는 안 하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잡아줘야겠죠. 잡고 그래서 반격 당한 거를 연속 공격으로 잡으면 끝. 연속 공격도 아니네. 하지만 막을 수가 있다는 거. 만에 하나 명중 98인데 2% 확률로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합니다. 여기서 신의 한수. 그리고 필살기가 있어요. 아, 필살기가 있네. 집중하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죠. 턴. 아, 얘는 때리네. 다 공격인데 부가 버프가 되는 거예요? 좋아요. 턴 꽉 채워가지고 따이쥬 뜨족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해왔다. 결국 때무지는 자신의 미끼가 되어 가족들을 피신시킨 후 산속으로 도망쳤다. 여기서 봄을 줄 거예요. 아, 이거 끝까지 했기 때문에 주는 걸걸? 인식표를? 아마? 인수를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이런 걸로 받아야지만 할 수 있어. 태무지는 재빠르게 전장을 이탈해 산중으로 향했다. 그러나 탈크타이의 추격은 계속되었다. 태무지는 산속 깊숙이 들어갔어. 자신이 뛰어놀던 길에 지리가 밝아가지고 그 비상식량을 챙기지 못하던 태무지는 허기가 졌다. 그는 나무뿌리를 캐먹고 쥐를 잡아먹어가면서 버텼는데 그렇게라도 그는 살아야만 했다. 그래서 뿌리를 캐먹고 산지 열흘. 놈들은 분명 나만을 노리고 있어. 모두들 잘 피신했을 거야. 그로부터 또 열흘 뒤. 20일을 나무뿌리만 캐먹고 버티다가 내려왔습니다. 질풍마를 데리고.